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리롤을 해서 포식자 위주로 리롤을 해서 이렇게 초반부터 뭔 소리야? 그냥 리롤 포식자입니다. 괜히 말이 길었죠? 자, 일단 템 같은 경우는 일단 코그모템 위주로 집어오시면 됩니다. 코그모템이라 할 거면 뭐 공속템, 뭐 구인수, 뭐 루난, 뭐 거학, 스태틱, 뭐 정손, 뭐다 좋습니다. 일단 공속템 위주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번 판은 돼지죠? 돼지는 일단 초반에 후반까지 쓸 애들을 웬만하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영구적으로 체력이 올라가는 이런 판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최후의 애들까지 쓸 애만 올려주면 나중에 좀 왕기가 되겠죠. 자, 일단은 렉사이. 이때까지만 해도 리롤 포식자를 할 생각이 딱히는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렉사이는 팔아주는 모습이었죠. 원래 리롤 포식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렉사이는 안 팔았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코구모를 일단은 돼지 타일에 올려줬습니다. 자, 렉사이 떴죠? 자, 리롤을 할 때는 웬만하시면 이자를 계속 봐주시면서 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리롤을 그만큼 더 많이 돌릴 수 있으니까. 대신 뭐 포식자를 팔아서 이자를 본다?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일단은 쓰지 않는 애들 위주로 팔아주시면서 이자를 볼수 있으면 봐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일단 아래 것들을 팔아서 이자를 볼수 없으니까 일단 사놓는 판단을 했고요. 자, 리롤을 할때 중요한 점. 레벨업을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일단 골렘 전까지는. 골렘 전에 삼성작이 다 됐다.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러면 골렘 이후에 레벨업을 해도 됩니다. 근데 골렘 이전에 삼성작이 될 확률이 진짜 적습니다. 진짜 잘 뜨는 게 아니면 진짜 불가능하니까 일단 레벨업을 누르지 마시고, 최대한 그래도 약간 포식자 위주로. 자, 그리고 아래 것들을 팔면, 창고에 있는 것들을 팔면 이자를 볼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자를 봐줍니다. 그리고 리롤 포식자가 또 좋은 게, 초반에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3대3으로 붙었을 때는 진짜 운 좋게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리롤 포식자를 하면 체력 관리가 진짜 확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자, 그리고 이자 받죠? 팔아서. 1, 2, 3, 4, 5, 6, 7, 8, 9. 아래 것들을 다 팔면 9원인데, 만약에 이긴다면 팔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루난을 줄까 미리 생각을 해봤지만, 일단은 구인수 먼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루난은 안 주는 판단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지셔도 됩니다. 왜냐면 져야지 좀 템을 먹거든요. 리롤 포식자에서 중요한 건 약간 코그모랑 렉사이 템 정도인데, 일단 템을 안정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약간 초밥 VIP에 들어가야겠죠. 자, 아래 것들 팔아서 이자를 못 봤으니까 일단은 안 팔고 냅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를 볼수 있겠죠. 여기서 팔수 있는 거다판 다음에 포식자들만 남겨놓고 다 파시면 됩니다. 자, 일단 포식자 효과를 말씀드리면, 체력이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원콤을 내버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그모 잘 보세요. 방금 먹는 표시 떴죠? 먹는 표시가 뜨는데 그 체력 퍼센트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어떻게 공격을 하든 일단 바로 잡아 먹습니다. 그게 포식자 효과고요. 일단 포식자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코그모, 워윅, 그리고 렉사이, 스카너 이렇게 네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롤 포식자가 좋은 점이 또 일단 애들이 코스트가 낮아요. 다 1, 2코예요. 1, 2코.
1코 2마리, 2코 2마리인데, 그러니까 리롤을 해서 얻을 확률이 좀더 좋겠죠? 다른 챔, 뭐야, 다른, 그, 뭐야, 시너지에 비해. 자, 그리고 포식자를 리롤을 할 건데, 포식자들을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포식자들과 잘 어울리는 조합. 일단, 코그모는 맹독이죠? 뭐, 스카너는 수정, 렉사이는 강철. 이렇게 애들 4마리를 다 삼성을 시킨 다음에, 약간, 조합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맹독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게, 맹독을 줘서 최대한 스킬을 늦게 발휘하게 한 다음에, 그때 애들 다 녹여버린다. 약간 요런 느낌? 자, 아직까진 약한 모습이죠. 왜냐면 아직, 레벨업도 한 번도 안 눌렀고, 지금 잘뜬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핵심은 리롤 돌릴 때 어떻게 하냐. 약간 그거예요. 약간, 리롤 포식자의 리롤 타이밍, 레벨업 타이밍, 이런 거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타이밍엔, 지금 대지판이 있으니까, 그냥 렉사이를 계속 암열에 둘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렉사이 체력을 좀 키워주자 라고 해서 일단 대지판 위에 렉사이를 올려놨고요. 지금 보시면 포식자 잘 터지죠, 그래도. 자, 지금 39원 있는데 이자를 볼수 없잖아요. 남은 애들이 다 포식자라. 만약에 워익이 포식자가 아니었다면 워익을 팔고 4원 이자를 봤을 겁니다. 자, 코고모 2성 붙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과연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저는 웬만하면 오른쪽에 놓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지금 대지판이 있어서 저는 왼쪽에 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포식자는 골렘을 잡기 약간 좋은 시너지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2성이 하나 있죠? 코그모. 저는 충분히 잡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일단 렉사이가 다른 거 하나 치죠. 여기서부터 약간 불안했어. 보세요. 체력 퍼센트 세이지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죽죠. 이거 이길 것 같아요, 질것 같아요. 약간 질것 같죠? 근데 포식자 효과 발휘해주면서 잡아줍니다. 이거 한 포식자로 할 때는 2성 정도 두 개를 만들 때까지 리롤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2성 두 개. 그리고 오른쪽에 놓으세요, 웬만하면. 자, 여기서 리롤 돌려주는데, 천천히 돌리셔도 돼요.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천천히 돌리시면서 약간, 강철. 일단 포식자는 다 사주시고요. 강철. 녹턴이죠? 녹턴 정도 같이 사주시면서. 자, 일단 배치해주고 리롤 돌릴게요. 왜냐면, 베지타일이기도 하고, 일단, 골렘 잡고 나서, 제가 이, 판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했죠. 돼지판. 그래가지고 일단 배치를 하고 나서, 한 겁니다. 이제 코그모 하나 남았는데 충분히 나오겠죠? 자,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느린 건 아닌데 빠르지도 않죠? 일단 삼성작을 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아직도 지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는 일단 리롤을 안 돌릴게요. 왜냐면 돈을 모으고 돌려야 약간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저는 골렘 이전에 리롤을 한번 하고, 골렘 이전에 리롤을 하는 이유는 4렙이에요, 그때가. 4렙에서 약간 경험치 48이라고 하죠? 4렙 8 경험치. 그래가지고 골렘 잡고 나서 리롤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5렙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크림 라운드죠. 늑대 지나고 나서 모은 돈으로 리롤을 돌려주시면 베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쉽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나오는 것들로만 사주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늑대까지. 자, 조금 빠르게 넘길게요.
약간 저렇게 써두는 이유는 저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저것들로 시너지를 맞추면 되겠다. 미리 시너지를 짜고 한게 아니에요. 일단 포식자는 무조건 짜고 한건 맞는데 나머지 시너지는 제가 지금 생각해내서 만든 거고요. 자, 일단 강철. 렉사이를 암녀를 세울 거기 때문에 강철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강철 럭스가 뜬다면 그것도 넣어서 사강철을 만들면은 렉사이랑 녹턴이 약간 캐리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자, 보시면 강철이 3마리밖에 없어요. 럭스를 해야 무조건 사강철이 되는 건데, 그만큼 사강철이 좋다는 뜻이겠죠? 자, 일단, 약한 상대는 무조건 이겨요. 제가 리롤이 지금 좀 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성작은 다 됐죠, 그래도. 근데 만약에 이성작도 다안 됐다면,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이 진짜 나쁜 거야, 운이. 운이 진짜 나쁘거나 아니면 덱이 많이 겹치거나 그둘중 하나죠. 지금 저렇게 그냥 챔피언들 뭐 있나 생각하면서 저렇게 조합을 맞추는 거예요. 일단 제가 구인수 루난. 구인수 루난은 왠지 필수 같아. 구인수 루난. 이두 개는 진짜 필수고 나머지 하나는 뭐 딜템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한의 대검도 있겠고, 정의의 손길도 있겠고, 아니면 뭐 거인 학살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죠. 아니면 주검도 괜찮아요. 자, 지금 포식자 사주시면서 계속 돈 모아줍니다. 여기까지 쉽죠? 녹턴은 일단은 안 사요. 왜냐면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이거는 애들이 버텨주면서 포식자 약간 딜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컨셉이기 때문에 포식자들만 일단 모아줍니다. 자, 싸움은 덱이 완성되고 삼성작이 좀 됐을 때 한번 볼게요. 원래 그걸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문도도 사야 되죠. 맹독을 넣어야 되니까. 이게 스카너가 수정이기 때문에 트위치를 누를 거라면 나중에 수정 애쉬를 넣어도 되겠죠. 정찰 때 이정찰 때 받으면서 일단 생각만 그렇게 해둡시다. 자, 이제 리롤 타이밍. 여기서 리롤 돌려줍니다. 46원 있죠? 바로 코고모 떠주고요. 리롤 더 돌려요. 여기서 최대한 두 개를 삼성작을 띄워주고 했으면 레벨업을 바로 해주시고 하나를 넣어주면 되는데 보시면 코고모는 붙었지만 나머지 애들이 잘안 나옵니다. 스카너 천천히 돌려주셔도 돼요. 솔직히 지금 약간 리롤 기대치가 높긴 해서 계속 돌려주긴 했어요, 제가. 근데 아직 지금 10원 이자고 게임이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이자를 봐주는 판단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루난에도 포식자가 터집니다. 루난에도 맹독이 터진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광전사 빙하이지만 제가 이겨주는 모습. 바로 1등 이겼죠. 자, 이렇게 리롤 조금씩 해줍니다. 조금씩 이제. 잘안 떴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서 모아주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리고 원래 그 이전 라운드에서 리롤을 하고 레벨업을 눌러서 약간 챔피언 하나를 더 넣어서 약간 템포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약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느리게 느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 지금 라운드죠. 지금 라운드에 약간 리롤 좀 돌려주고 레벨업해서 하나 넣어주는 판단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렉사이가 스킬이 고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아마 스킬을 쓰면 웬만하면 바포식자가 터질 거예요. 렉사이가 스킬을 쓰고 그 고정 데미지로 고정 데미지가 진짜 세거든요. 근데 그 데미지가 체력이 20%였나 25%였나 포식자가 하여튼 그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즉사해버립니다. 진짜 사기죠. 여기서 트위치를 사야 되는데, 워익이 1코죠. 1코는 이제부터 나올 확률이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워익을 포기했습니다. 원래 사포식자를 할라 했지만, 나머지 3마리가 좀 그래도 캐리력이 높기 때문에 워익은 거의 캐리력에서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코인 워익을 팔아주고 트위치를 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거 다음 라운드에 맹독을 넣으면 좋겠죠. 문도박사 2성이니까 문도박사 넣어주시고, 트위치도 같이 넣어주시면 3맹독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덱의 핵심은 삼성작을 좀 빨리빨리, 최대한 많이 띄워주시면 충분히 초반부터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식자가 나쁜 시너지가 아니에요. 되게 좋은 시너지인데, 그걸 삼성작을 해낸다? 그러면은 더 좋은 시너지가 발휘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할건 없어요. 자, 이거 아마도 일단 레드를 넣어줬는데 레드도 굉장히 좋죠. 일단 레드를 넣어준 이유는 그 상대방들이 약간 피읍하는 템이나 그리고 워모그 이런 게좀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레드를 줘서 그냥 치감 만들고 약간 퍼뎀 주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레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딜한테. 자, 이제 리롤은 칼날부리 이후에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사람도 워머구죠. 체력도 많고. 칼날부리 이후에 뭐야? 리롤을 해서 렉사이랑 스카너 찾아주시면 돼요. 둘다 하나씩 남았죠. 보시면은 이제 동랩은 무조건 이깁니다. 아직 2등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자, 칼날부리 잡아줍니다. 빨리 넘기자, 칼날부린. 자, 6렙 스쿼드는 일단 트위치가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리롤 돌려줍니다. 그런 거 사놓는 이유는 이 코스트짜리를 사놓으면은 다른 이 코스트가 좀더잘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스카너랑 또 렉사이가 2코짜리들이니까 2코짜리를 사두면 더잘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 사놨습니다. 솔직히 확률적으로 조금 더잘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나올 사람만 나오죠. 자, 렉사이 하나만 뜨면 되죠. 하나. 단 하나. 렉사이 이제 2코짜리들 팔아주면서 렉사이 찾아줍니다. 바닥 리롤 할게요. 왜냐하면은 삼성작을 무조건 띄워야 되기 때문에. 자, 트위치는 팔면 안 되고요. 팔 뻔했죠. 자, 렉사이 떠줍니다. 자, 삼성작 됐죠.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돈 모아서 레벨업을 해야 돼요. 레벨업을 해서 어차피 포식자 캐리니까 그냥 1성짜리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너지에 맞는 거. 뭐 예를 들어 다음 시너지에 맞는 뭐 정찰대 수정? 그 정도가 괜찮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애쉬를 넣는 게 무조건 좋겠죠. 어차피 탱커는 렉사이, 스카너, 문도. 이거로 충분하죠? 그리고 딜러는 솔직히 코구모 혼자야. 예. 그러니까 앞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약간 수정 넣어주면 뭐 스카너도 약간 탱킹력이 좀 되거든요.
자, 싸움 한번 볼게요. 삼성 다 띄웠죠? 솔직히 워익까지 하면 좋긴 한데, 워익을 약간 나중에 파는 판단을 하셔도 좋아요. 삼성작이 안 된다면. 자, 보시면 상대 빗덱인데, 렉사이 혼자 약간 다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코그모도 딜 열심히 하죠. 자, 딜량 보시면은 렉사이 7000 딜, 코그모 6400 딜. 보이세요? 스카너는 왜 이렇게 딜량이 적냐? 맞기만 했나? 아, 스카너는 다굴 당했나 보죠, 그죠? 일단 렉사이 7000 딜, 코그모 6400 딜. 진짜 높죠? 둘이서 완전 캐리 버신이에요, 지금. 자, 이제 데미지 봤으니까, 이제 운영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돈을 모으셔서, 지금 레벨링이 완전 느려졌거든요? 지금 리롤이 잘안된 상태여서 계속 바닥 리롤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지금 7렙이어야 되는데 지금 6렙이죠? 원래 리롤 덱을 할 때는 상대보다 1레벨 낮는 게 약간 정석인데 지금 2레벨이나 낮죠? 상대 8렙인데 저 6렙이고요. 일단 이 판은 지는 모습. 올라프 이성이 컸고, 약간 레벨 차이도 컸죠. 자, 이제 아마도 저기 용 크립 지나고 나서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웬만하면 클립 라운드 이전에 레벨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한 라운드 돈을 더뗄수 있다는 거? 약간 그것 때문에? 자, 저 자리에 서풍 놔주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저기에 챔피언을 무조건 올려두거든요. 저 돼지판에 보통 좋은 애들이나 쓸 애들, 그런 애들을 올려주겠죠. 일단 말파 굉장히 좋은 C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사람이래, 챔피언인데 바로 무력화 시켰고요. 맹독으로 말파 궁도 못 쓰게 했죠. 이게 바로 맹독입니다. 맹독. 맹독은 상대방 마나를 50% 증가시켜서 약간 스킬을 더 늦게 쓰게 만들어 버려요. 진짜 그게 차이가 진짜 심한 게, 진짜 심한 게 맹독이 진짜 좋습니다. 스킬을 못 쓰고 죽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일단 녹턴한테 모렐로를 넣어줬는데 안 터지죠. 그냥 체력 회복량만 느는 거예요, 저거. 절대 주지 마세요. 모렐로 만든 이유는, 그냥, 이제 완제템이 안 나오, 아 이제 그, 분해템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냥. 템이 남은 게 저거뿐이라서. 이제 모렐로를 이제 누구한테 주냐? 저는 문도가 제일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시가봇은 스카너한테 줍시다. 자, 레벨업 눌렀죠. 여기서 애쉬 찾아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애쉬 찾았죠. 자, 이 정도면 이제 돈 모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맞췄으니까. 자, 5코스트 없을 때 정석 조합이 삼맹독, 삼포식자, 이강철, 이정찰 때 이수정이에요. 자, 게임은 보나마나 웬만하면 이제 이길 거고요. 자, 이제 8레벨을 뭐 넣었냐. 근데 지금 8레벨 못 가는 게, 지금 사람들 피 보세요. 15, 5? 제가 48이에요. 자, 이제부터 얼마나 센지 그냥 한번 봅시다, 그냥, 오케이? 이제 운영법은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그냥 애들 피가 적으니까 그냥 이성작? 애쉬 이성작 띄워주고 문도 삼성작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상대의 피가 많았다 그러면 돈을 모아서 레벨업을 해서 약간 좋은 거 넣겠죠. 약간 럭스 같은, 약간 운 좋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자, 보시면 말파 맹독 들어갔죠. 궁도 못 썼어요. 보셨죠? 맹독이 이만큼 좋습니다. 이제 맞는 데미지에서 마나가 그렇게 많이 안 차기 때문에 맹독을 가주시면 좀
스킬을 못 쓰고 죽을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이렇게 이겼습니다. 일단은 리롤 포식자에 대해 약간 강의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